인간수련단 지는 항상 밝게 사는 것 같아요. 김석진은 그냥 제 자신은 변한 게 없는데 정말 지금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데 제가 방탄소년단 진으로서 반대편에는 조금 힘든 삶도 살고 있다. 그냥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다. 서른 살이 되니까 뭐 솔직히 말해서 막 몸이 여기저기 아파. 막 다리도 쑤시고 막 팔도 쑤시고 막 물론 정신력 차이긴 해요. 하지만 말도 쑤시고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나이가 조금 더 들어서 몸들이 조금 더 쑤시기 전에 지금 열심히 더 공연을 더 많이 다니면서 그때 체력을 유지하면서 여러분들께 더 좋은 공연을 보여드리고 싶다. 이 말을 참 하고 싶었습니다, 여러분들. 미안해. 날씨가 너무 추워져서 모두 강릉에 조심하시고 아프지 마시고 몸 관리 잘하시고 그러면 이제 공식 석상에서 당분간 또 못 보게 될 테지만 다음에 또 좋은 음악 들고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군대 잘 다녀오겠습니다.